매일 오전 11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길 기원하면서 테마술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일 테마술 도우미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히든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 테마술사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마법 같은 하루를 선물해 줄 테마술사 김도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도준입니다. 네, 김도준 전문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상황부터 알아봐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는 게 시장의 약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채한도 표결을 앞두고 국내 증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6월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 성을 보일지 김도준 전문가님의 시각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도 수익으로 가득 차기 위한 한 걸음으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도준 전문가님,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고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경계감이 좀 커졌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연준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노동지수가 예상외로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여지도 있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였죠. 다음부터 S&P 500, 나스닥까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변동성이 강한 장세다.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해주는지 안지 이것이 기대감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 순매도에 의해서 코스피는 0.3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하면서 0.64%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약보합세 내지는 약세로 마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상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도 경계감이 조금 짙어진 모습인데요. 관련 법안과 함께 후속 기사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네 자리가 걸려있는데요. 7788 입력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와 매매 기법들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핫테마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국내 증시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가 바로 전기차 무선 충전소와 관련된 테마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의 확대인데요. 이 충전소를 조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선 충전 관련된 시장이겠습니다. 그 편의성을 더해주는 무선 충전소의 규제가 더욱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 테마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김도준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핫테마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이죠. 사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충전소 보급률을 1위입니다. 그렇죠? 좀 더 이제 보충할 것들 좀 더 할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위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허가제 폐지했죠. 뭐 일일이 건 바에 허가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만큼 무선 충전 확대를 공격적으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테크, 우리 성문전자는 이미 제가 추천주로 나갔던 거고요. 성문전자, 암호센서, 모베이스 전사 이렇게 해서 함께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테크요. 네. 자동차 정화 부분에 있어서는 부품에 있어서는 5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계사 이제 유라 코퍼레이션이 제네시스 전기차 GV60에 대해서 이제 무선 충전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 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슈만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상 이슈와 함께 차트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유라테크입니다. 자, 여전히 항상 언제나 그렇죠? Always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사부의 차트에 걸려드는 게 바로 종목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특히 이제 급등주들은 더욱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죠? 요게 뭔지. 예.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재밌게 레고 블록 기법이라고 해서 알려드린 기법의 밑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5그레일. 물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 사이는 나름대로 저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안에는 위쪽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쨌든 중요한 건 35그레일 만에 99% 상승을 해져 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조정을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어놓은 선이 의미가 있죠, 그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선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린이분들도 눈만 크게 조금 뜨고 보시면은 다들 포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안가 처방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요게 진한 선이 뭐죠? 241선입니다. 그리고 241선 위에 지지받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올렸죠. 예. 레고 블록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레고 블록과 요 선이 있네, 그죠? 예, 요 중심선인가요? 아니죠? 예, 75%선입니다. 75%선 위로 올라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힘있게 올라와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윗꼬리들이 달리면서 만들고 있죠? 이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윗꼬리는. 세력이 위쪽에 있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빨아당기는 빨대와 같은 것이 바로 윗꼬리라고 말씀드렸죠. 예, 많은 꼬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유라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 잘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이 끄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선 어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한번 이것도 어떻게 공략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승문전자 이제 추천주로 수익을 앞에 한번 줬죠. 컵테스터 관련주. 컵테스터가 뭡니까? 콘덴서입니다. 전기는 굉장히 불안전해요. 그래서 불안전한 걸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컵테스터인데 콘덴서죠. 정착 필름 형태로 나오는데 예, 승문전자 아주 경쟁력이 있죠.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527개에서 조금 올라왔죠. 우리가 주가 올라오면서 565억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요. 다시 공략할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는? 예, 요 동그라미 이게 뭡니까? 핀볼. 예, 요 밑에 이게 3개 정도 떠 있겠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중심선 끄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왔죠. 그래서 4그레일 만에 김사부의 세력 차트에 걸려들어가지고 87% 수익을 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요 선이죠. 예. 볼린저 밴드입니까? 예,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 75% 선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 보시죠. 볼린저 밴드 75% 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요.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지금 움직였죠. 한번 움직이고 이 그릴 만에 18% 우리한테는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자리는 우리 자리는 이 자리 어간에 오면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겠다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 그래서 빅토리와 대포기법에 포착되면서 그렇죠. 두 개의 선이 같이 떠있죠. 여지없이 이 그릴 만에 18%. 이런 건 기본이죠. 김사부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문전자 014910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아모센서. 예. 뭐 센서가 있는 회사인가요? 예. 어쨌든 예. 357580입니다. 자, 무선 충전 자폐 시트 세계 최초로
개발했네. 아, 대단하다. 뭐 최초네,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세계 최초,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차페시타, 무선 충전하는 데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차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트 나와라.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예, 핀볼이 떴죠, 그죠? 예, 핀볼 떴고, 예, 보이시나요? 핀볼. 예, 그렇죠. 핀볼 뜨면은 여지 없습니다. 4거래일 만에 42% 수익 줬잖아요. 그냥 달려갑니다. 거기다 위에 뭐 있어요? 예, 레고 블록까지 있어주니까 더 안전하게 쭉 힘있게 올라가죠. 예, 이 자리는 가면은 자꾸 움직여요, 그죠? 지지해주는 발판이 있어주니까, 예, 우리가 운동할 때 뭐 밑에, 그죠? 쿠션이 있으면 훅 튀어 올라가듯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여기 또 수익도 좋네요, 그죠? 그리고 지지받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요 중심선이죠. 여기는 중심선입니다. 50% 선이네요. 대포선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대물포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걸 그렇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발견하신 분은 유리카를 외치신 분이 계세요. 야, 야. 대포 기법 대단합니다. 이 자리에 역시 지지를 해 주네요.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지 받다가, 그죠? 참새 잭잭. 참새가 알아서 지가 전신주에 붙는다 그랬죠? 자기가 붙고 싶은데, 저항받고, 지지 받고, 저항받고, 계속해서 저항받다가, 예, 지금 여기 요 자리에 있어. 아무 센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요 위에 올라오면 봐야 되겠죠? 적어도 50% 선 위에는 올라와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357580, 아무 센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자,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는 거죠? 무선 충전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무선 충전만 가져보지 말자. 중요한 거는 차트가 만들어져야 된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쵸. 이슈가 아니다. 이슈는 세력들에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던질 때도 이슈를 던지죠? 맞습니다. 그때는 난리 납니다. 그냥 방송에서도 난리 나고요. 다들 그거 종목 다 좋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지나가던 양이도 합니다. 야옹 하는데 그 애가 이야기를 해요. 종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를 살짝 기울여보면 그 종목은 지나가는 양이도 알고 멍멍이도 다 합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런 종목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식은 시소게임과 같아라. 많이 올라타면 올라탄 쪽은 내려앉고 다른 쪽이 올라가더라.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센서. 그것은 세력의 입장에서 함께 보고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말씀드릴게요. 자, 모베이스 전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동종업계의 선두주자랍니다. 뭐가요?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예, 아,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모양이 만들어졌나? 예, 보시죠. 자, 보세요. 자, 차트 보이시죠? 예. 자, 정확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보이셔야 되죠? 예, 밑에 핀볼 떴고, 뭐가 있습니까? 레고 블록이 딱 만들어졌네. 야, 레고 블록 어떻게 이렇게 위에 올라오고 톡톡 튀어나온 것까지 만들어줬습니까? 예, 차트로 제가 다 만들어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같이 그 다음에 핀볼까지 나와주면서 신뢰를 높여줬는데 28거래일 만에 120%짜리입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게 뭔데 궁금해 하시면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자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죠.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노란톡방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는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너무나 더 행복해. 행복지수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아셨죠? 자, 가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대포자리 몇 프로 자리인데? 75% 자리네. 그죠? 예. 아, 75%가 뭡니까? 아, 복잡할 거 없어요. 여기 4등분선을 그었어. 이렇게 장대 양봉에 중간에 여기 50%, 75%, 25%. 아, 여기 어간에 어떻게 걸리는 거야. 그죠? 그런데 75%면 고가 놀이 패턴과 비슷하겠네? 어허,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센스가 있으신 분이죠. 어쨌든 선을 쭉 꺼놓고 봤더니, 예, 의미가 있는 선이다, 아니다. 맞죠? 의미가 있죠. 그죠? 예, 여기에 참새처럼 쪼글쪼글 붙어 있잖아요. 올망졸망 붙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그렇죠? 전기차 이슈가 그렇죠? 나오면은 얘도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 보라색 이게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 예. 5일선이죠. 5일선이 올라와서 21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급할 게 없습니다. 세력들이 급하지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아셨죠? 누가 급하다? 세력이 급하다. 왜? 아, 쟤네들은 저거가 500억, 1000억씩 투자해가지고 적어도 목표가 300%, 100%에서 300% 목표를 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네들 움직일 때 같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 베이스 전자였습니다. 몇 번요? 012-869. 네. 이상 하태하태였습니다. 네, 김사부학회 하태마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같은 테마에 얽혀 있더라도 왜 내 종목은 가지 않을까 답답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슈와 함께 차트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라테크와 성문전자, 아모센스, 모베이스 전자까지 네 종목들 확인해봤는데요. 특히나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공략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26%의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가 필요한데요. 7788, 네 자리 적으신 다음에 입장하시고요.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뜨거운 테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노란톡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망설이고 계시는 주린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사부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빨리 들어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있어. 막 편안하게 같이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혼자서 집에서 예 혼자 사지 마세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의 출연이부터 시작해서 예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 전문가가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주니까 아주 능력 있는 분이죠. 그래서 같이 좌우 같이 합을 맞춰서 정말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들, 주식에 필요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망라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들어오시면 또 뭐까지 드립니까? 그렇죠. 자고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김사부가 여러분한테 그렇죠. 30년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그중에서도 50개 기법 중에서도 그렇죠. 귀한 손님만 오면 내놓는 그 와이론이 숨겨놓은 5병 고급 양주 같은 또는 와인 같은 그런 것 5가지. 그중에서 두 가지 기법을 제가 아주 동영상까지 다 기법을 찬찬히 왜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신 분들 많고 또 아니 추첨해가지고 내가 추첨 나는 손이 영 꽝손인데 이런 분은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립니다. 예. 거기다가 뭐까지 드립니까? 김사부의 30년 노하우 그렇죠? 비포 앤 애프터 이야기했죠. 세력의 존재를 깨닫기 전과 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금의 세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 방법, 노하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주린이부터 그렇죠? 제대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본적인 베이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프로 선수도요. 기본이 잘된 친구들은 굉장히 성장을 잘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없는 친구들은 성장을 못하죠. 그런 기법의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다 전자책까지 드리는데 교부에 지금 절찬리 판매가 되고 있죠. 그거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린다고. 절대 제목 알아가지고 사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셨죠?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봐요. 네, 함께해야 더 행복한 노란톡입니다. 기법 강의부터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 정리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법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의 아주아주 특별한 매매 기법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보니까요. 단기간에 수익률 달성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매매 기법을 연구하셨는지 또 오늘은 어떠한 매매 기법을 알려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떠한 기법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항상 우리는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김사부의 그 TS, 트레저리 매매법, 보물선 매매법이 뭔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엘리베이터 면접을 하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함께 승선해서 편안하게 수익내는 기법이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럼 세력이 뭡니까? 기관도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될 수 있고 동호회도 될 수 있고 노랑머리 아닌 흰머리 내국인. 아니죠. 검은머리 외국인, 내 외국인도 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동호회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럼 세력이 뭡니까? 세력이 뭔지 아세요?
주가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세력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렇죠.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300억, 50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최소 100%에서 300%를 목표로 하고 가더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편성하면 그 자리는 세력들이 흔들기도 하고 눌리기도 합니다. 단타개미 들어오면 눌리고 하죠. 어저께 힘스 같은 거 제가 종가 베팅으로 드렸는데 눌리는 거 보셨죠? 키가 차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수익 나는 거 보셨죠? 그냥 가만히 있더니 그냥 7%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력의 존재를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그럼 어떤 세력인데? 자, 보세요. 전일 제가 드린 기법을 뭐라 그러냐? 상한가 다음에 나오는 음봉 공략 기법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힘스 세력은 사실은 동호회 세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호회 세력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력이 상한가를 만드는데 혼자서 절대 못 만들고 세력이 만들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절대 못 만든다. 그래서 상한가 15% 이상 상한가는 누가 만든다고요? 세력이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은 세력이 만들었으면 결국 걔들 뭐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면 어떻게 되죠?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힘세를 쭉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날, 그죠? 상한가 다음날. 그런데 쭉 음봉 달면서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윗골이 아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얘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렸으니까 팔아야 되잖아. 계속 파는데 다 못 팔아. 자기들이 절대 못 팝니다. 원래 그래서 이 세력들에게 뒤에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은 설거지 전문 팀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친이 아닌 이상 다 자기들의 물량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 마지막을 싹 보내는 게 설거지인데 설거지한테 걸리면 끝이죠. 이렇게 힘스가 윗골을 달면서 내려오는 종가 부분에 제가 종가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은 무조건 종가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더 싸게 사셨고 오늘 편안하게 수익 내셨죠. 7%까지 가신 뭐 5, 6% 기본으로 가셨는데 자 보세요. 못 파니까 계속 팔잖아요. 어디까지? 종가 시간까지 팔고 그 다음에 시간 외까지도 막 팔아요. 그래도 못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얘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서 또다시 팔아요. 그래서 그 출렁하고 올라가는 그것을 제가 노리는 기법이 바로 상한가 다음 음봉 기법이에요. 아하,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바로 오늘 세력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힘써,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해피하게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수익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초조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 됩니다. 김사부하고. 아하, 그런 게 있었구나. 예,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너무 깊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보물선 기법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기법이 있는데 그럼 기법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자, 4개까지 지금 제가 공개해드렸어요. 5개 중에서 4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ETS 매매법 아주 강력하고 그렇죠? 지금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 제가 화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애널리스트들 그렇죠? 예. 유사 투자 자문업 대상으로 해서 제가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뭐라고 했어요? 예. 종목을 좋은 종목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회원 이탈이 높아. 그래서 회원 이탈 이후에 거의 90% 이상이 수익 종목을 못 줬습니다. 오히려 손실 종목을 주니까 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에이 땡땡땡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예. 에이 땡땡땡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저한테 헬프미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뭐 하느냐? 두 가지면 종목 컨설팅 해드리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그게 항상 그 애널리스트를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 교육을 급하게 빨리 시켜줘야 되죠. 바로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섯 가지. 그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네 개 나왔네요. 그죠? 자, 첫 번째, 빅토리 기법. 급등주의 상승 초입에는 얘한테 무조건 걸리더라. 거래량과 관계 있다. 오늘은요, 수익 난 종목들을 가지고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 상승 초기 정확하게 얘가 딱 집어냅니다. 그냥 화살표가 두루룩 뜬다. 그죠? 예. 제가 하트가 없어서 그렇지. 키움 정권에 하트만 있었다면 하트를 제가 달았을까? 하트.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대포 기법. 정확하게는 대물포 기법이죠. 예. 대물을 찾아내서 그 대물의 사등분수를 미기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 가서 짜락 달아붙는 거 보고서 공략하는 기법. 그렇죠? 급등주에 어떻게? 상승 후에 한번 올라가고 눌림 주는 자리에 정확하게 공략하더라. 트랩을 딱 깔아놓고, 덫을 깔아놓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핀볼 기법 뭡니까? 중간중간에 주가가 오르내립니다. 계속해서. 그죠? 그런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를 정확하게 찍어내고, 얘가 볼린저 밴드하고 만나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그런 자리에 얘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급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핀볼 다음에 빅토리하고 나오면서, 그렇죠?
굉장히 상승하는데 바로 요게 핀볼 기분. 그래서 핀볼처럼 아주 재밌게 볼지밴드 갖고 노는 거라서 제가 핀볼 이름을 핀볼이라고 지었어요. 그죠? 예. 자, 요런 기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고 블록 기법. 예, 재밌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 레고를 뭐 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끼우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기본적으로 한다. 박스권. 우리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 올리고 눌림 주는 자리, 지지받는 자리, 저항받는 자리를 정확하게 딱딱 집어냅니다. 그래서 고점이 단기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딘지까지도 정확하게 집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을 보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레고 블록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애널리스트는 그냥 선생님 하면서 그냥 무조건 쏙쏙 받아들여요. 예. 자, 그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빅토리 기법부터 한번 가보시자고요. 빅토리. 자, 제가 여러분이 화살표가 떴죠? 보이시나요? 예, 화살표가 떴습니다. 화살표가 뜬 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화살표는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건 어디 가면 줍니까? 예, 노란 독방에 오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한 관계가 있는 게 뭡니까? 거리량과 관계가 있어요. 긴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뭔가가 확 튀는 거리량이 떴을 때 얘가 뜹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량만 뜨는 게 아니고 캔들하고 아주 믹스가 되면서 조화를, 하모니를 이룰 때에 얘가 나와요. 그러면은 걸렸다 하면은 그렇죠. 얘는 6거래일 만에 115% 수익을 줍니다. 이런 기법을 제가 드리고, 기법만 드립니까? 금색식도 제가 드리잖아요. 참 친절한 김사부네. 네, 맞습니다. 친절한 김사부. 예. 자, 이렇게 해서 빅토리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급등을 하더라. 예. 자, 그 다음에 기법이 뭡니까? 대물포 기법. 정확하게는 대물포 기법인데 이게 볼린저 밴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와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낚시를 아무거나 잡아갔다가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그 각각의 종류 고기마다 크기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으면은 방생을 해줘야 돼요. 다시 놔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재는 것처럼 저도 볼린저 밴드로 수치를 세력의 입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폭, 너비, 그것을 밴드위드 인덱스라고 하는데 BWIC표인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이 지문이 닳도록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일반 수급, 우량 수급주들은 BWIG 수급 5에서 10 정도,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급등주들은 폭이 다르더라 이거지. 30에서 50% 확 되더라. 그런 폭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서 딱 나오면은 예, 정확하게 걸려들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뭐라고요? 대물포 기법. 야,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등분선을 일부러 친절한 김사부 꺼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75% 선에서 이렇게 그렇죠? 여기 75%선이죠? 예, 75%선에서 딱 지지를 받네. 여기 오글오글 모이잖아요. 그냥 선을 제가 끊어놨을 뿐인데 쟤들이 알아서 와서 붙는 거야. 아, 얘가 의미가 있구나. 올라오는 자리. 그죠? 그래서 10거래일 만에 150%의 수익을 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 예, 대포처럼 팡팡 쏘옵니까? 맞습니다. 참 잘 보셨네요. 자, 이게 뭐라고요? 대포 기법, 대물포 기법입니다. 대물포 뭡니까? 대물을 찾아서 포, 산악무술을 끊는 겁니다. 야, 이름도 잘 지었다. 대포 기법.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핀볼 기법. 핀볼은 볼리저 밴드와 함께 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는 이동평균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아주 뉘앙스 조화를 이루면서 나오면 얘가 핀볼이 착착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볼린저 밴드의 좁아지는 폭에서 만나면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래서 16거래일 만에 그렇죠? 핀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떴어. 나 여기서 좀 잡아줘. 예, 표시가 확 납니다. 주가죠? 자, 150%.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빅토리까지 떠줬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는 뭐라고요? 예, 이동평균선의 뉘앙스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 만나면 되는데 핀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핀볼 슈팅 있잖아요. 여기 슈팅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이에요. 아, 슈팅. 밑에 또 RSI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슈팅 역할을 해요. 그러면 핀볼을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그려드릴까요? 예. 자, 우리가 핀볼 판을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은 충분하겠죠, 오늘? 자, 봅시다. 예, 양쪽에 여기 슈팅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이 나오면 통 쏘잖아요. 그럼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게 부닥치면 딩딩딩딩 합니다. 그죠? 어, 핀볼 똑같아요. 볼저 밴드를 부딪히면서 내리 밑에서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볼저 밴드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그렇죠. 저는 볼륨 주민들 잘 요리를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좋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 나면 좋은 거예요. 아셨죠? 수익 안 나면 나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핀볼이 16거래일 만에 150% 수익을 주더라. 핀볼에 포착되니까 였습니다. 자, 그리고 레고. 자, 보세요. 자, 금양 한번 보세요. 금양. 기가 차죠? 예, 금양. 보이시죠? 예. 자, 저, 요 밑에도 블록인가? 예, 맞습니다. 여기도 블록이에요. 아, 그렇군. 제일 얕아 보이지만 여기도 블록이에요. 그래서 36거래일 만에 블록 위로, 레고 블록 위로 딱 올라오니까 210% 수익 줬어요. 자, 레고 블록이 참 재밌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받는데 여기 레고 블록 밑에 선에 딱 지지받고 올라올 때 여기는 안에 있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위에 올라오시면 갑자기 퉁겨나가 올라가요. 아, 그래서 레고 블록. 레고 쌓듯이, 그죠? 착착 이렇게 쌓으면 돼요. 착착. 맞나요? 이렇게 쌓았죠? 예. 쌓았습니다. 그래서 9거래일 만에 80% 수익 줬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기다려요. 자, 여기 선들이 의미가 있네요. 저항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딱 하다가 올라오더니 여기서 휙 날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8거래일 만에 115% 수익을 줬어요. 아하, 그렇구나. 자,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이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지와 저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올라가면은 그 자리가 되면은 그렇죠. 위쪽에 있는 악성 물량이 나오고 슈퍼 개미들 물량이 있으면은 또 주가를 끌어내려요.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선들을 계산을 제가 타고 세력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네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뭐가 레고 블록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을 여러분한테 눈에 편하게 주린이도 볼 수 있도록. 이 이름이 어떻게 지나가던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레고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레고 블록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이름도 좋다. 레고 블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에 지나갔는데 고점에서 여러분들 빅토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예, 바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 이상 기법 강의였습니다. 네, 오늘도 보물선 매매 기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보물선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보석 같은 수익률이 담겨 있을지도 우리에게 빛나는 수익률을 안겨줄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기법들 기억하셨다가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기법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 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가 네 자리가 있습니다. 7788 입력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다양한 시장 상황과 함께 기법 강의들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USB 검색식을 알려주신다고 노란톡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 사부님께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할 때 더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 안에는 기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검색식까지 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죠. 거기다가 전자책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은 제가 선물 보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의 행복은 뭐죠? 아, 그동안에 내 차트 계좌가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제가 VI가 이렇게 잘 나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상가 종목들을 첫 주부터 시작해서 드리고 있죠. 그죠? 이번에 지금 마지막 3주째인가요? 예.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이런 모든 정보들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의 기쁨.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게요. 주식은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손에 손잡고, 여러분 혼자 마지 마시고,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마시고, 나누면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친구분들 예, 사돈의 팔촌도 좋습니다. 예, 다 같이 데려오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자고요. 아셨죠? 이거 선물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도 못 먹나 소리 있잖아요. 아니 김사부가 여러분한테 줄라 하는데 못 먹으면 바보잖아요. 그죠? 예, 무조건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고요. 예,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맛을 봅니다.
수입 종목들을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리딩 방인가? 여기는 무슨 커뮤니케이션 방인가? 이 도대체 무슨 방인가? 이런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김사부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양하게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유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혼자 하지 마시고 미워할 거야. 예, 같이 오세요. 함께 하세요. 아셨죠? 예, 노란 톡방에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푸짐한 선물 보따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요,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도전 전문가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 공개에 앞서서 히든 종목 공략주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력 차트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입니다. 5월에 참 황금 같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아진산업은 5월 9일 언급하신 뒤에 수직 상승하면서 8거래일 만에 70%의 수익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6,830원 터치했고요. 테라사이언스는 5월 15일 말씀을 해주신 후 4거래일 뒤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52%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코바이오 역시나 7거래일 만에 35%에 달하는 꿀같은 수익률을, GNC에너지는 33%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실리콘2 어제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며 33%의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세력차트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 아이크래프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상한가라는 기염을 토해낸 종목, 29%의 수익률을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전자 오늘 급등하면서 최고점 기준으로 2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한조 라이트메탈 22%를,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 관련주죠, 20%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생명자원 역시나 20%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네요. 네,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언급드린 10종목이 모두 다 지난달 달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드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말씀드린 이 첫 종목이 어떠한 종목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시간이 되면 제 가슴이 바운스 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는 종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기준은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기법에 걸려들면 선을 그어놓고 선 위에 지지받는 것 보고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저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동안 손실을 보셨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도 제가 드리잖아요.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도 아침에 드려가지고 마이너스 때 드렸죠? 예. 마이너스 4% 어간에 드려가지고 수익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종목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일은 종가 배팅 드렸고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 유라테크, 한번 언급했죠? TLB, 그리고 시그네틱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하고 히든 종목 복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복귀입니다. 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은. 예, 뭡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들은 종목에 수익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종목의 복귀, 그렇죠? 예. 바둑도 복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리바이벌을 해낼 때에 여러분 어느 날 그 차트가 여러분의 것으로 각인이 됩니다. 각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각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자, 보시죠.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얘는 아이크래프트, 그렇죠? 레거블록 대포기법에 걸려들었는데, 예, 엔비디아 파트너 부각되면서 예, 움직였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같이 크게 우리한테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갖습니다. 상한 종목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예, 두 종목, 세 종목 계속해서 한 주에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여지없이, 예, 여기 보시면, 예, 빅토리도 떴죠? 빅토리 뜨고, 그 다음에 레고블록 위로 올라오면서 달려줬습니다. 9거래일 만에 몇 프로예요? 58%였어요. 58%. 야, 58%. 예, 58%입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그냥 날아가죠. 자, 여기 동그라미를 꺼놨네요. 예, 뭐가 의미가 있나 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참
똑똑하시네. 자, 그리고 나서 레고 블록 밑으로 딱 와서 레고 블록 선에 이렇게 보세요. 정말 이쁘게 지지 안 받나? 이거 뭐 누가 만들었나? 참 진짜. 그죠? 거기에 밑에 241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231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레고 블록 하단선 딱 밟더니 힘을 받습니다. 다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1그릴 만에, 그렇죠? 예, 여기서 제가 드렸죠? 대포기법하고 의미 있는 선, 요 선. 자, 그 다음에 레고 블록 올라오는 자리. 요 생각해가지고 제가 드렸죠? 요 자리 선 딱 꺼놓고 올라가는 자리. 요거는 제가 로난 톡방에서 아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크래프트, 그죠? 예, 그래서 드렸고, 1그레일 만에 27%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27%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수익 난 분도 계시고 적게 수익 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어바웃으로 해서 27%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기법에 걸려드니까 수익을 주고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예술입니다. 지금 저쪽에 제가 동그라미 꺼낸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아, 야. 야, 이게 그냥 선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점까지 전고점이 뭔지까지도 얘가 뭐 한다 체크하니까 전고점에 부닥치니까 윗골이 그죠? 그냥 달고 내려오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셨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이 정보는 레고 블록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멋진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아이크래프트 맛있게 얌얌하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 그렇죠? 다 날리지 마시고 항상 70% 정도, 80% 정도는 그렇죠? 일반 수익 챙기고 앞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가볍게 연날리기로 세력들과 함께 같이 가보자. 그게 바로 연날리기 기법인데 같이 보시고 자, 두 번째 종목 히든 종목 예 복귀입니다. 요거 아진산업 제가 5월 9일 날 빅토리하고 핀볼이 걸려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빅토리만 이야기하고 핀볼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법 이야기를 그때는 제대로 안 했을 텐데 이 기법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관련해서 미국 조지아주,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조지아. 예. 배터리 공장 확정 소식에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그냥 달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 보이시죠? 예. 핀볼하고 빅토리가 같이 떴습니다. 이 자리. 보이시나요? 네. 이제 요거 보이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는 중심선 딱 꺼놓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한 번 더 친절한 핀볼이 나와주면서 네, 여기 선이 겹쳐지죠? 중복되는 이런 자리는 굉장히 힘이 있다.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레고 블록이 딱 지지해주네. 자, 그래서 7그레일 만에 그냥 달려버렸어요. 70%. 예, 대단하다. 그죠? 뭐고요? 예, 아진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김사부 기법의 힘은 수익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기법은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기법은 생존 기법이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예. 정말 주식시장에서 살아내는 기법이고 수익을 올리는 리얼 실전 기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궁금한 것은 함께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지금 계속해서 ING 진행 중이죠. 지금 아진 사람은 좀 쉬었다 갈 거고요. 자, 보시죠. 얘는 5월 11일 날 제가 빅토리 기법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레고 블록은 그 이후에 공개를 해드려서 레고 블록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빅토리하고 결국은 레고 블록하고 같이 포착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예, KBT 관련해서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 보유하면서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고 또 수출하기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출인데요. 그렇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4%니까 대단했죠. 예. 지금은 또 뭡니까? 엔데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까지 벗었으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더 메이크업을 하겠죠. 그죠? 저도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는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실리콘 투를 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시자고. 요런 자리 보세요. 자, 빅토리 핀볼. 핀볼 빅토리. 그죠? 자, 빅토리 위에 딱 오고 여기 뭡니까? 지금 보시면은 레고 블록 있죠. 자, 거기에 보니까 그대로 달려준데 12거래일 만에 30%. 우리는 점잖은 수익이죠. 예, 그래도 여러분 12거래일 30% 적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루에 3%잖아요. 제가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3%면은요 200거래일 동안만 계속해서 100만 원 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복리 효과로 굴러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이 넘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복리 계산기 한번 돌려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200거래일 동안만 그냥 1년 360일 다 못하니까 우리가 200거래일만 계속해서 하루 3%만 그래서 고수들은요 3%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나중에 그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할 텐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시고 실리콘투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좀 달려가야 되는 쪽이죠. 예. 자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자 요거 앞에 그죠? 여기 보시면 나왔죠? 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왔죠. 24거래일 만에 대단하게 수익을 줬네. 얘는 맞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빅토리, 핀볼, 그리고 레고블루까지 다 걸렸네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24거래일 만에 456% 수익을 줬습니다. 셀바스 이렇게. 그리고 조정받는데 어디에 조정받았어요? 50% 선이잖아요. 대폭입법. 쫙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또 뭐까지 만났어요? 레고블루까지 만났네요. 이 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드린 거예요. 한번 급등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줬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까지 나옵니까? 사상 최대 AI 제품 공급 계약하면서 200억 정도 넘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지금 공략하는데 호주 쪽 시장하고 연계되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예, 글로벌 피트니스 체인과 협업하는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와 함께 갑니다. 자, 히든 종목 복귀. 유라테크. 예, 유라테크는 얘가 여기 나왔네요. 자, 봅시다. 유라테크. 히든 종목 복귀가 아니고 히든 오늘 나가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박스가 레고 블록 밑에서 위에까지 35거래일 만에 99% 수익 주고 쭉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자리 보이시나요? 예,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 자, 여기 지지받는 거. 그죠? 보이죠? 예. 자, 그리고 241선 어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올라와서 박스 위로 올라왔네요. 뭐가요? 유라테크. 오늘 한번 훅 날아갔다 왔겠죠. 예. 같이 한번 보시죠. 요거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히든 종목 또 TLB까지 봅니다. 자, 앞에 종목 뭡니까? 유라테크. 히든 종목 복귀는 앞에 거 한 거고요. 히든 종목도 되고 핫해 종목도 됩니다. 뭐가요? 유라테크.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TLB. TLB는 뭡니까? PCB. 인쇄회로기판.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드라 그러는데요. 그 위에 모든 것이 예, 그렇죠. 컴퓨터 칩들이 붙게 됩니다. 그게 전문화로 하는 데가 TLB인데, 자, PCB 전문 아주 오래되고요. 판매 사업 영위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빅토리하고 레고 블록이 만났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15거래일 만에 28% 수익 주고, 예, 눌림 주고, 박스 밑에서, 그렇죠. 레고 박스 블록 밑에서 올라와서 지금 여기 있네요. 요 자리입니다. 자리가 좋나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네요. 그죠? 여기 선 끊었는데 여기 보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 선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선인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다린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시그네틱스입니다. 자, 요거는요, 업계 선두, 요게 중요한 말이죠.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비메모리 패키징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시그네틱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래량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에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빅토리에 걸려들었네요. 와, 그렇구나. 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중심선 딱 꺼놓고 요거 나중에 4등분순으로 공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요 종목까지 보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거래일 만에 레고블록 하단에서 올라오면서 42%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레고블록 저항지지 갔다가 내려왔죠. 밑에 선에서 저항지지 예, 올라와서 지금 요렇게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렸네요. 야, 좋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자리 올라오면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한번 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레고 블록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 올라갈 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개미들, 예, 단타 개미들 털어내고 이런 과정들 쭉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요거는 요리를 우리가 같이 어떻게 또 맛있게 할지 한번 노란 톡방에서 고민해 보시자고요. 아셨죠? 예, 아주 멋지게 오늘도 달려온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 주식은 뭐 하라고요? 버려라.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종목 여러분들 관련해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진단을 해드릴 겁니다. 시든 종목, 죽은 종목, 이미 세력들 다 나간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면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골병 들고 예, 심신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제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물병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죠. 물이 있어요. 이게 뒤집어 붙지 못해. 항아리 붙어 있어. 좋은 물을 부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화를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걸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종목 검색, 종목 진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김 사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테마실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민정 앵커가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